무명을 밝히고 7월 15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명품 불교 미술을 찾아서라는 코너 전해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해박한 불교 지식과 구수한 입담으로 청취자들을 불교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 주셨던 우리 권중서 포교사님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아니, 근데 얼마만이죠? 저도 지금 막 한, 계산이 안 돼요. 8년쯤? 8년이나 됐나요? 2014년이니까. 아, 아니, 7년 됐어요. 7년. 네. 오, 7년이나 8년이나 벌써 저는 뭐 엊그제 뵌 거 한 2, 3년 전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고요? 예,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네. 뭐 최근에는 퇴직도 하고, 퇴직도 하시고, 그러고 뭐 하다 보니 이것저것 해서 뭐 삶이라는 게 퇴직하면 그냥 한 거 할 줄 알았는데 더 바쁘세요. 그 백수가 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네. 데는 많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백수가 과로 산다는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 아마 하고 싶었던 거 좀 해야지 했던 것들을 못다 예. 했던 것들을 드디어 이제 이루고 하고 다니시는 거네요. 예, 사실은 뭐 네. 직장이라는 데 매여 있을 때는 네. 제가 시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제 개인적인 것을 네.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네. 아, 한번 해봐야지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뭐 불교의 활동이나 활동, 네. 뭐 또 이런저런 뭐 책을 쓰기 위해서 네. 또 원고 준비를 한다거나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왜 선생님 이제 아주 오랜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BBS TV에서 방송에서 배웠거든요. 재미있는 사찰 속 불교 미술. 네. 예, 예. 네, 거기서 이제 또 불교 미술 전해주셔서, 아, 그래서 TV로 뵈니까 저희 방송 이제 무명을 밝히고 부산 불교방송에 출연을 못하셔도 저희 BBS TV를 통해서 함께하니까 아, 늘 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인생 2막 시대를 여셨는데 예. 요즘 인생 100세 시대, 심지어는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살까 고민들 하시는데 먼저 이제 한 발 먼저 내디딘 선배로서 좀 어떤 고민들이 있고 막상 또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부딪히는 문제들 어떤 건지 좀 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인간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로 볼 때는 퇴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건강인데 이 직장 생활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반복이 되다가 아. 퇴직을 하면 네.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이게 제일 이 문제로 다가오더라고. 뭐 예를 들면 식사하는 시간부터 이렇게 예, 다 무너지겠네요. 그러고 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체중은 좀 불어나게 되고. 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여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 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집에 앞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산을 하루에 두 시간은 꼭 걷자.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 뭐 오후쯤에 한 네. 바퀴를 걸으면 네. 너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맑아지고 요즘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이제 산을 이렇게 예. 요즘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 집 뭐 앞 뒷산들 예,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만큼 건강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소중한 다는 것을 느꼈죠. 네, 네. 건강이 제일 좀 중요하다. 저희 또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 건강을 네. 일단 체력 관리를 잘해야 아, 체력 관리. 일단 이 지출이 맞습니다. 병원비라도 예, 받을 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 심적으로 네. 이 아프면 모든 게 위축이 되죠.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아, 이건 내가 제일 순위를 건강에 둔다. 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네. 그다음에는 아, 제가 또 산을 걸으면 장점이 두 시간 걸으면서 생각이 뭘 할까? 아, 어떤 뭘 할까? 이
아이디어들이 걸으면 많이 나옵니다. 걸으면. 네. 그냥 왜 생각해야지 하고 이제 방 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걸으면서. 네. 네. 걸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다가도 막히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아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또 이 글을 다듬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날아서 이 걸으면 참 내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포교사로서는 이제 더 바쁘신 거죠? 예, 포교사시잖아요. 네. 그 뭐 포교사로는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제가 다닌 작은 사찰에 또 나이도 뭐 되고 하니까 그사회장을 맡아라 해서 그냥 또 그걸 맡아서 하는데 뭐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격주로 거리 띄워서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네. 포교사뿐만 아니라 사찰의 거사회장. 네. 네. 불자로서 아주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우리 권중서 선생님 유튜버로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뭐 정년퇴직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유튜버 활동이라고 하니까 아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예, 유튜버는 이제 불교신문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야, 요즘 신문의 지명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네네. 사람들이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관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저는 불교신문 측에서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그 유튜버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어느 때라도 볼 수 있게끔 이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또 사찰의 재미난 얘기나 또 뭐 불교 미술, 역사, 또 시, 문화, 주련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대로 뭐 지금은 좀 이제 보시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그 조회수가 안 올라가다가 불교 신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유튜브에서 올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중서 치니까 쫙 나오던데요. 예, 그거는 뭐 이 어느 지정 사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이 천학문이나 금강문이나 뭐 일주문이나 그런 특색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로 해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고 신행생활 뭐 7월부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찰순례 도와주시니까 진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거 참 필요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비대면이 또 이렇게 길어질지 또 비대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화에서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때 사찰에 뭐 거리두기 또 뭐 이런 게 사찰을 오는 것들도 불편해 하니까 그럼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이 앞으로는 비대면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뭐 요즘 트렌드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트렌드 추세 밟아주고 계신데 그동안 그러면 꽤 많은 사찰들 소개해 주셨죠. 뭐 기억 남는 사찰들. 예. 뭐 지금 한 유튜버로는 한 40회 정도의 사찰을 했고 또 뭐 여러 각각의 그 사찰의 장근 조사께서 생각한 사상이 있습니다. 아, 그 부처님 사상은 당연히 함축돼 있고 거기에 나는 선종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스님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뭐 역사나 시나 또 이런 스님들의 글을 통해서 얻은 것을
뭐 일반인에게 전해주면 아, 그 사찰을 방문하는데 꼭 이 부처님만 뵙고 또 어디 뭐 문화재만 보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네. 그 사찰이 장건하게 된 이유가 뭔가 아. 그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다니면서 네. 자연의 정치도 네. 느껴보는 것도 네. 참 좋죠. 아마 뭐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에서 보면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 가면 반드시 사찰이 있잖아요. 네. 절이 있으니까 네. 절도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엔 경치 때문에 갔다가 산이 좋고 물이 좋아서 갔다가 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 뭐가 좀 이게 뭔가 밖에 이제 쓰여져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안내서를 보다가 여긴 이게 유명하구나 중요하구나 보물이구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절이 창건이 됐는지까지 네. 예. 건축 미술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네. 처음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안 왔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도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또 특별히 다른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네. 또 불교를 선택하는데 네.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사찰에서는 주로 스님들께서 이 관광객이 지나가면 네. 차 한잔 하고 네, 가세요. 네. 이 말 한마디가 참 이 그 네. 처음 온 사람은 가슴이 떨려서 내가 이렇게 차를 대접받아도 네. 되나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 그래서 네. 그 스님들께서 불교 얘기 또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려운 네. 이런 얘기 그런 네. 것도 하고 네. 해서 불교화 옛날에는 사실 할머니 손 어머니 손 네. 잡고 가서 네. 어떤 뭐 불교를 아주 어릴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나는 네. 부자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고 내가 어떤 종교성이 이게 합리성과 또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또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가 이게 사실은 종교의 목적이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게 또 자상하게 스님들이 해주시면 참 이 일반 사람들이 감동 먹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진짜 종교성뿐만 아니라 처음엔 이렇게 뭐 경치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뭐 혹은 예, 이렇게 갔던 분들도 예. 그러다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힐링이라는 단어 저래 오니까 참 좋더라 가 되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행복을 느끼게 예, 예. 되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이 불자로 네. 오신 분들을 보면 그냥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네네. 절이 있더라. 절이 있더라. 처음에는 그냥 한 바퀴 물어도 먹으러 네, 물렀는데 맞아요. 물이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네. 또 차도 한잔 주시고 말도 건네주시니까 네. 그래서 나는 뭐 아주 독실하지는 않지만은 네. 갈 때마다 나는 부처님께 참배하고 네. 이 복전함에 내 저 산에 잘 갔다 네.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요. 그러다가 부자가 되고 네. 그러다가 뭐 저희 거사회도 네, 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럼 저희는 뭐 문화나 이런 쪽 또 스님 모시고 전문적인 이런 것들 교리도 배우고 하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하나씩 좀 이렇게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그 기쁨 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혼자서 이렇게 사실 사찰 순례를 위해서 뭐 답사를 위해서 물론 이제 신행생활을 위해서 절을 또 찾아 다니셨잖아요. 많이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는 그 사찰 순례를 유튜버로서 예. 유튜브에 이제 올릴 그 콘텐츠를 위해서 내용을 위해서 뭐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건 유튜버로서 아마 느끼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우면 네. 사실은 요즘은 그래도 많이 편해져서 뭐 어디 절 그 하마비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편리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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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
경치 좋은 절 네. 이런 절은 네. 뭐 산을 몇 개를 아. 넘고 또 뭐 한 최저 40분 네. 걷고 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카메라 메고 뭐 이렇게 카메라, 어려움은 네.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가서 땀 흘리고 네. 그 작은 암자라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네. 풍광을 보면 아 이리 이런 자연이 네. 곧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뭐 달리 네. 우리가 어디에서 힐링을 하고 부모의 느낌을 갖는가 이 바로 자연이다. 자연 속에서. 예. 그래서 네. 뭐 저는 그 유튜버로서 네. 유튜브 활동을 참 즐겁게 하고 있다. 참 이런 것은 네. 저만 이게 느끼기가 아까워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네네. 또 거기 내면에 그 불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유튜브 촬영으로서 슥 지나가면 네. 일반인들이 이게 뭔지 잘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촉진을 해서 잘 모른다. 네. 그럴 때는 아 이 절에 네. 이 어떤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면 네. 이 잔상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이제 문화재적인 면도 많이 좀 일반인들이 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정말 뭐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뭐 불과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세월에 사찰 답사를 가면 책이나 자료를 찾아서 막 이렇게 예, 예. 복사를 하고 인쇄를 해서 또 나눠주고 뭐 이렇게 같이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보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한번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으로 그 휴대폰으로 네. 네네. 그 자리에서 찾아서 아 이거 이게 이거네 아. 그런데 이제 와. 휴대폰에서 찾는 것이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 일반 분들이 네. 네. 자기의 그 생각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은 불교를 네.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저는 어렵고 그 정확한 정보 전달이 네.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잘못 자료 찾아서 그게 뭐 맞다고 이렇게 믿으면 큰일인 네. 거잖아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네네. 물론 뭐 사찰은 아닙니다만은 경주 박물관에 가면 네. 성덕대왕 신정을 다 에밀레종이다. 네. 에밀레라는 말은 네. 쓴 적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지. 그런데 그게 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다 그렇게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강하의 전등사에 가면 네네. 그 지붕을 받들고 있는 네네. 예, 그걸 나부상 네. 뭐 술집작부가 또 변수 돈 띠먹고 간 거가 아니고 그거는 원숭이가 네. 전생에 원숭이 왕이었던 부처님을 지극한 존경심으로 네. 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곡되게 전달돼서 네. 네. 뭐 사람들이 어떤 말초 신경을 건드리면 네. 뭐 재밌을 건가 하지만 그런 네. 교리적이나 이런 네. 것이 안 맞고 그게 1970년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신문이나 방송에. 네. 그러니까 먼 날이 아닙니다. 아 그렇네요. 요즘 뭐 다들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은 정보의 이런 전달 뭐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예, 많은데. 예. 제대로 된 이 정보를 저희가 좀 올바로 이렇게 좀 예. 습득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사찰 관련해서는 제대로 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자료들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모든 것이 네. 경전에 근거하고 네. 경전에 따라서 네. 우리가 불교의 성보물을 네.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대할 건가 그래서 경외심이나 네. 존경심을 네. 이제 부처님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은 네.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서 가능하죠. 네, 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찰술래 유튜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중서 포교사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좀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뒷조사한 건 아니고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 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문화학자, 작가, 방송인, 조계종 전문포교사, 한국문화해설 전문가로 활동하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계시고 문화사랑 걸망배고 정견 불교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한국문화와 불교문화를 재미있게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BBS 불교방송TV 재미있는 사찰 속 불교미술을 1년간 진행을 하시는 등 다수의 방송 출연을 했고 저서로는 불교미술의 해악, 사찰의 문과 다리, 스님 계십니까? 한국 용의 원형과 변형 등이 있습니다. 아주 뭐 다채로운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자, 저희 이 시간 무명을 밝히고에서는 명품 불교 미술을 찾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7, 8년 전이라고 예. 하셨는데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워낙 또 바쁘신 분이니까 저희가 불교 문화 해설 전문가로 이 시간 좀 함께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괜찮으실까요? 아니, 그렇죠. 제가 공개적으로 아예 방송에서 이렇게 예, 부탁을 드리네요. 네. 사실은 이 물론 이 경남이나 부산 이 지역은 그래도 옛날에 불교적인 생각을 네. 가지신 분들이 대단히 좀 많죠. 네. 그러나 이제 문화적인 면은 뭐 사찰을 답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러 가거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네. 어떤 이것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네. 부처님보다 사실 살아있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 듣는 이 불자들이 네. 어떻게 하면 그걸 강가를 해서 조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불교 문화 해설 전문가 권중서 선생과 함께 떠나는 사찰 문화. 예. 괜찮을까요? 아니면 가보면 좋은 절. 네. 사찰 문화 힐링. 네. 사찰 문화 힐링 하세요. 네. 지금 뭐 이름들이 다 어떠신가요? 뭐 다들 네. 괜찮은데 네네.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미술뿐만 아니라 네. 이제 불교 문화 속에는 네.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방법도 들어가고 또 사찰에 들어갔을 때 네. 문화재적인 미술적인 면 말고 우리가 어떤 예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네. 함께 떠나는 네. 뭐 사찰 문화 사찰 문화 예. 뭐 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네. 어떨런지요? 예, 사실 이 문화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요즘 예. 정말 문화 시대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뭐 인생 2막 얘기도 했는데 새롭게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신데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주 이쪽으로는 못 오셨죠. 부산 경남 쪽으로. 불러주시니까 이제 네, 자주 오게 돼서 네.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혹시 부산 경남 하면은 좀 개인적으로 어느 사찰들 나 시간 나면 한번 가봐야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좀 관심 있다 이런 곳들 예. 네. 뭐 부산 경남 지역에 고찰뿐만 아니라 네네. 자그마한 암자들도 암자들. 참 좋은 데가 많이 있죠. 네. 뭐 유명한 작지만은 유명한 암자 치면 뭐 남해 보리암도 경남 쪽이고 큰 암자죠. 경인암도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네. 울산에 그 문수사 있는 조그마한 그런 데도 좋고 네네. 뭐 워낙에 이쪽은 워낙에. 그 많죠. 산청에 대원사도 대원사 예 네네. 거기도 좋고 참 뭐 이쪽 지역은 네. 뭐 통도사 범어사 말고도 네.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사실로 어떻게 보면 그런 가까운 곳을 저희가 몰라서 못 가고 알아서 가도 그냥 별 감흥 없이 보고 예. 왔던 적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다음부터는 더 잘 또 알고 친근하고 또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예, 기도 사찰은 네. 기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기도 사찰을 설명할 때는 네. 이 기도는 이런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뭐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께서 더욱 좋아하실 것 같다. 네. 그럼 그런 문화와 함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또 깊은 산 속에 네. 뭐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데는 여기 금정산 원효암도 아주 좋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도 산에 이 금정산에 오르실 때 한번 원효암도 들려서 옛날에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원효암에 가서 원효 스님의 진영을 봤더니만 원효 스님이 눈을 번쩍 뜨더라. 그런 그런 얘기가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그 원효 스님이나 또 이 지역에 많은 고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또 그 사찰을 한번 둘러보고 또 우리 역사를 또 느끼고 이 근처 뭐 김해라든가 이런 데는 삼국유사 사찰도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 먼 얘기 같은 그 가야나 그 이런 시대의 김소로 왕가의 또 허황목의 러브스토리가 된 적도 있고 그런 것들도 그 얘기를 해보면 그래 우리가 꼭 역사적인 면을 다시 현재로 이끌어내서 정말 과거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이사 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오늘 이제 7월 15일 셋째 주인데요. 저희가 격주로 이렇게 좀 모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이 부산 경남 부산 불교 방송 정치권 안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말 좀 공부를 계속 더 해서 말씀을 앞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명품 불교 미술을 찾아서라고 이제 저희가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떠나는 사찰 문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명품 불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부산 불교 방송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진짜 부산 경남이 이렇게 법복 입고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참 잘 어울리시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아까 일회용 컵을 이거 컵에다 드려야 되나 이러는데 아예 그냥 컵을 딱 꺼내서 가지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늘 사실 이렇게 환경이 있어서 우리 불자님들은 자연이 나의 몸이고 이거는 뭐 이 심청정 국토천경이라는 유마거사의 이야기처럼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법이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는 불교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절된 게 아니라 자연을 우리가 망가뜨리면 인간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작지만은 한번 그렇게 뭐 다녀보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중요하네요. 더 좋습니다. 저희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그러면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불교문화해설 전문가 권중서 선생과 함께했습니다.